thank <music>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끼로 전는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교에서 <laughs> 성경교사와 그리고 코치로 사역하고 계시는 교수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고급 계급이 아주 높은 고급 장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인터넷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오래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써서 게시판에 올려놓았기에 제가 오늘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 카페에 들어와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뵙기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열망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주님 안에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뭐, 저를 거듭나게 하시니 지금까지, 어, 30년 가까이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최근 3개월 동안 제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서, 주신 변화들이 형제, 자매님들께 자그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69년생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곱 살 때부터 시골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3때 처음 성경을 읽고 시작했는데 고일 어, 그 무렵 일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당시 첫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약하면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의 들어갈 무렵 성경을 이독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경외하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를 통해 에베스 2장 8구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니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영접으로 영원히 확정되며 결코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받게됨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독한 이유였던지라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등의 말씀들이 떠올라 처음에는 바,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점차로 보혈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2 2학년 3학년 그리고 재수하는 기간 하나님께서는 여러 영적인 축복과 인도하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삶 속에 있는 여러 죄악된 생각들과 습관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려움을 주었죠 대학에 들어오면서 한 성교단체와 연결되어 말씀을 배우게 해줬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재의 확신, 인대의 확신 등이죠. 이렇게 다섯 구절을 암송하면서 말씀 공부와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건한 즐거움, 천국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기쁨, 죄를 이기는 능력의 말씀 등을 경험하게 하셨죠. 또, 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 1서 5장 13전 등의 구원의 확신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말씀들을 암송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대학 입학한 이후 성경은 대략 30회 이상 통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 600구절 정도의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 중에 빼앗기지 않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약한 3,40절 구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로마서 공부는 대략 25회 이상 깊이 반복하면서 공부하였고 그 외에 요한복음 히브리서, 빌립보서 데모데 전호서와 갈라디아서 등의 말씀을 여러 차례 그룹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이사야 사엘 상하 등의 말씀을 여러 차례 공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숫자들은 개인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감수하며 살아온 상태였음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전도하여 거듭나는 것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우면서 여러 사람의 영적 변화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였으며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3개월, 2012년 5월 중순입니다.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랍게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가르치는 한 형제를 통해 월요일 밤 금식하며 주님께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는 부모님과 경건한 가정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의 인격에서도, 삶의 동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접하고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부모님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천국의 상급도 없어요. 아, 상급도 관심 없어요. 그냥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100번을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한들, 그것이 권 받을 만한 믿음일 수는 없었죠. 만약 이렇게 영접하고도 원 받는다면, 부자 청년이 억울할 것입니다. 주님 이 형제가 어떻게 정말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의 마음을 재직면하게 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 밤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귀로 무슨 신비한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제형은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들려오시는 말씀이었어요. 어,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 아예? 문제는 너다. 너는 지금 지옥문 앞에 있다. 네? 주님? 저는 거듭난 지 20년이 더 지났고, 저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깊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는 지금 이대로 지옥 갈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을 3장 5절을 읽어 보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날부터 저는 3, 4일 안에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게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말씀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지민관계상 아, 다 나눌 수가 없지만 몇 구절을 주신 말씀들을 발췌하여 말씀드릴게요 또한 이미 다른 형제님들께서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기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요한복 음 5장, 5장 24절을 주님 설명해 주세요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장 29절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얻은 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앞절,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나를 따르는 내 양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러자 세 번째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확신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요함 1서 1장에서 4장을 다시 읽어라 나를 모신 자 나를 영접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4절에서 6절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약속은 위의 말씀들처럼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부인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저주받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삶이 나온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제가 또 물어보았어요. 주님,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마귀의 종댐 삶, 마귀와 결혼한 삶, 그 끝이 지역의 불신, 불신판임을 깨닫는 것이며, 이 죄악된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고 오직 이 피로만 죄 씻음 받음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며 이제 마귀와의 혼인 관계를 끊고 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와 결혼하는 것이다. 나와는 법적인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는 죄 가운데 머문다면 이것은 날마다 마귀와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삶에 돌이키며 없지 죄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불륜 현장에서 벌거벗은 채본 남편에게 발견된 여인의 신사가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께서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까? 최초 영접하실 때의 회개가 분명하였다면 설령 지금 죄짓고 회개 못한 것이 구원의 영향을 줄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의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라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홀이 일컫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올라시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선교들은 이미 나를 믿고서 극심한 고뇌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라도 항상 회개함에 깨어 있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이전체로 구원 받았다고는 스스로에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 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들어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이끌어 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진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현재 바로 너처럼 말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백가지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지금부터 너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겠다. 먼저 음행의 죄.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는, 자, 음역을 품는 자는 가늠하였다. 너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으로 고통하며 회개하였다. 지금 너는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접하면서도 회개하느냐? 정말로 다윗의 회개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가늠하는 자는 지옥간다. 두 번째 실제 가늠의 죄 너는 결혼하기 전에 청녀를 찾아갔다. 20대 말이었다. 그것은 나중에 너와 결혼한 너의 아내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결혼 후에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 다윗처럼 내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갈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의 죄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차별은 없다. 위의 상황 무면을 위해 스스로 화이트 라이라고 번명하며 스스로한 거짓말을 하고도 회개하였느냐? 작은 거짓말들은 죄로도 여기지 않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색을 위하여 명분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으로 도둑질의 죄이다. 너는 사무실 A4 용지를 집에 가져다 쓰고 있지 않느냐? 불법 복제 영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은 작물을 구입한 것이다.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의 죄이다. 너는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영혼들을 인하여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너 열매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였다. 나의 십자가로 이런 구속사역인데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였으며 다른 성도들보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였다.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위선의 죄이다.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저토록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만하게도 하나님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사 거룩한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였다. 너의 어깨 운 기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너의 회개치 아니한 심령이 나의 고통이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어떤 죄라도 나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 씻은 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죄가 진실한 회개와 영접 로 씻음 받은 같이 나를 믿음 후에도 회개하는 자만이 날마다의 죄를 씻음 받을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신부야 거룩하여져라. 현재의 너는 나와 약속 약혼한 상태이다. 천국이 너에게 약속되었다. 혼인 잔치는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이 실제 결혼 잔치이다. 그 날까지 날마다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 그리고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어라. 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저는 2주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한두 시가 되면 주님께서 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셨죠. 저는 20여 년 동안 통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잠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이 에, 2주 동안은 통곡하며 소리질매에 통해하였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 며칠간 제가 잘못된 영에 미혹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다가 저희 회계하 주님 주신 말씀들을 들은 후 울며 통곡하며 회계하기 시작하였어요 2주 동안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희 지분을 휘몰아쳤습니다 회계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회계하게 하셨죠정말로 정말로 슬펐던 것은 제가 가르친 형제 중에 회개 없이 멸망할 자가 생길까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중환의 회개가 지연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경말씀을 하루 20회장씩 계속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용서 나를 위한 천국의 초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고약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피를 토하며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들 가정에서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세아들과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7살 막내로부터 10살 둘째, 12살 첫째 그리고 아내와 제가 돌아가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말씀들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눕니다 아이들도 깊이 회개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난주 10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주님 제 마음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사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신 귀하신 성도님들인 줄 알고 있어요. 저의 가진, 작은 간증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더욱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일에 도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용서학교 교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간증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